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역대상 21장에서 22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윗은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민수기의 인구조사와는 그 목적부터가 달랐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계수한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첫째, 가나안 정복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던 것입니다. 둘째, 제사장 나라의 제사 제도를 위한 계수였습니다. 셋째,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계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 자신의 성과와 숫자를 과시하기 위한 인구조사였고,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의 성과로 바꾸려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하려고 하자 요압까지도 이를 만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요압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레위지파와 베냐민지파를 제외하고도 이스라엘에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수는 157만 명이었습니다. 사무엘 하에 기록된 130만 명과는 차이가 있지만 이는 이스라엘의 강대함을 드러내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다윗에게 큰 위기가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신 징계에 대해 역대기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께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제시하신 세 가지 징계입니다. 첫째, 3년 기근 징계입니다. 사무엘 하에는 7년 기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3개월간 적군에게 쫓기는 징계입니다. 셋째, 3일간의 전염병 징계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3일간의 전염병 징계로 인해 7만 명의 백성이 죽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간구합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홀로 회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역대기 상에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국민적 재앙 앞에 함께 하나님께 회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드린 다윗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신 곳은 천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던 모리아산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그곳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르난에게 상당한 값을 주고 그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포인트, 다윗은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희생제사를 드린 후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본격적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 부지로 확보하며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합니다. 다윗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지만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의 번제단으로 부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윗은 성전 설계도와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물적 자원을 비롯해 무엇보다 중요한 인적 자원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책임자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세우고 솔로몬에게 축복과 당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둘째, 강하고 담대하라고 당부합니다. 셋째, 다윗 자신이 넉넉히 준비한 것 외에도 더 준비해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29일 역대상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개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에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호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역대상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